하이가 존 로저스. 두 사람은 오하이오주 웨이셔에 낙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17살의 미셸과 14살의 크리스테라는 예쁜 두 명의 딸들이 있었죠. 1989년 5월 26일 조안과 미셸 그리고 크리스테는 플로리다주 템파로 휴가를 보내러 떠났습니다. 다른 농장에 남은 상태로 떠난 가족들이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오길 바랐습니다. 세 사람은 잭슨빌 동물원도 들리고 케네디 우주센터도 다녀오고 디즈니랜드도 방문할 계획이라 상당히 들떠있었죠. 모녀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6월 1일 정오 템파의 한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6월 4일까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체크인을 하고 짐을 놓아둔 뒤 그날 저녁 모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주말인 6월 4일이 됐고 조안과 딸들이 집으로 돌아올 날이 되었죠. 할은 집에서 일을 하며 가족들을 기다렸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연락도 없는 데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고 걱정이 되어 실종신고를 합니다. 한편 6월 4일 같은 날 템파만에서 세 사람이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발견 상태를 보고 경찰은 범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모녀가 템파에 도착한 직후에 범인을 마주쳤을 것이라 생각했죠. 모텔에서 일하던 직원이 모녀의 짐이 그대로 있음에도 방에는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6월 8일, 조안의 차는 모텔 근처의 보트 경사로에서 발견됩니다. 차 안에는 메모가 있었는데 그곳엔 BW와 보트 경사로 방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주친 배에 대한 설명일 것이라 추측됐죠. 그리고 같이 발견된 모텔 안내 책자에 적힌 글자 중에 Y가 굉장히 특이한 모양으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이건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글씨로 보였죠. 처음에 조사에 이렇다 할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수사를 이어가다 보니 바로 전달인 5월 14일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짙은 색의 SUV를 운전하던 남자가 캐나다 여성 관광객 두 명을 그의 파란색과 흰색 모터보트에 초대를 했고 그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원치 않는 일을 저지른 뒤 해안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범인은 이런 일에 익숙한 듯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그는 그녀에게 내가 하려는 원치 않는 이 일에 당신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증언대로 범인의 몽타주가 작성이 됐습니다. 옅은 금발머리에 40대, 피부가 약간 그을려져 있는 남성이었죠. 그런 범인의 외모에 대한 증언에도 특정 인물을 찾을 수 없었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 새로 이 사건을 맡게 된 팀이 발견한 메모에 적힌 것들을 광고판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광고판에는 발견된 메모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본 그 지역에 사는 여성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옵니다. 자신의 이웃 중에 1989년 집을 비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파란색과 흰색의 보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어두운 색의 SUV를 운전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낸 그녀는 그와 현관을 다시 짓기로 하면서 작성했던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자를 광고판에서 본 메모의 Y와 비교를 했는데 같은 모양의 Y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조사를 해서 제보를 했는데 경찰 측에서 이 제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의 제보 끝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녀가 제보한 남성은 45세의 오바 챈들러 주니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챈들러의 사진과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섞어서 캐나다 여행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단박에 챈들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은 그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고 1992년 9월 24일 마침내 체포가 됩니다. 그는 처음에 캐나다 관광객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그로부터 몇 주 후 사람을 해한 혐의로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1994년 11월 그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의 추측으로 조안 로저스와 두 딸이 템파에서 길을 잃었고 하필 챈들러를 마주치게 됐는데 그에게 길을 묻자 그가 보트 승선을 제안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전 사건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추측이었죠. 사건 당일 챈들러는 동료와 통화를 했는데 여자 세 명과 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기록은 그가 그날 밤 템파베이에 있었던 것을 증명해 주었죠. 챈들러는 미셸을 만난 것은 맞지만 그녀에게 모텔로 가는 길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자신은 보트의 연료라인이 파열되어 밤새도록 보트에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트를 검사했던 정비사에 따르면 보트의 상태는 양호했고 수리의 흔적도 없었다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내 책자에서 발견됐던 글자 Y. 제보자가 건네준 계약서에 적혀있던 Y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죠.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챈들러는 배심원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저는 결백합니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은 그의 미소에도 움직이지 않았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그는 최종 선고로 사형을 받고 2011년 11월 15일 챈들러는 살라미 샌드위치를 먹은 뒤 사형이 내려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1990년 일어난 사건의 범인이 챈들러라는 것이 DNA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밖에도 더 많은 범죄가 있지 않을까 의심되고 있다고 하네요. 로저스 가족은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조안 로저스는 창고에서 야간까지 일을 했고 딸 미셸과 크리스텐은 집안일을 돕는 착한 애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행은 미셸에게 너무나 좋지 못했던 일이 있었고 해결된 뒤 겸사겸사 이번 휴가를 떠나게 된 것이었는데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일까요? 감히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자신의 재미를 위해 해를 입힐 수 있을까요? 그러며 자신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걸 뒷받침하듯 챈들러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사위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었다고 하네요. 개미만도 못한 인간 하나 때문에 그들이 겪었을 그 악몽 같은 시간이 그 순간으로 끝났기만을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다 있고 지금 있는 그곳에선 편히 쉬고 있길 빕니다.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키노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Susan Monica는 괴팍한 성미로 그다지 좋은 인상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1948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베트남 전쟁 중 미 해군에 복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을 하고 모은 돈으로 1991년 오리건주 위머에 20에이커의 농장을 사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돼지도 기르고 닭을 기르며 동시에 연철 울타리 및 건설 사업을 함께 시작합니다. 모니카가 부지를 사들였을 때 아직 개발된 곳이 아니라 울창한 산림지대였죠. 그곳에 크게 헛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큰 헛간을 혼자 돌볼 수가 없으니 2013년에 자벽부를 고용하려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로버트 헨이라는 사람이 보게 됐고 그는 모니카에게 연락해 면접을 보러 갔죠. 그렇게 찾아간 그는 채용되었고 그 부지에서 머물며 일을 하게 됩니다. 로버트의 아들은 아버지가 숲속의 고요함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좋아했고 즐기셨다고 하네요. 가족들은 처음에 새로운 곳에서 일하시느라 그런가 보다. 다음에는
핸드폰이 잘 안 터지나 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시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연락이 올 것이다. 라며 염려스러운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달간 연락이 없고 안 되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었죠. 그래서 로버트의 자녀들은 2014년 1월 1일 아버지를 찾기 위해 모니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니카를 만나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로버트는 떠났고 난 본 적이 없어요. 모니카는 그들의 아버지가 이곳을 떠났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러면 아버지 짐을 정리해 우리가 가져가겠다 허락을 구한 뒤 로버트가 살던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자녀들은 어쩐지 방에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목 뒤가 쭈뼛살 정도였죠. 아버지가 평상시 즐겨 입던 가죽 재킷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의 반려견이 집안에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물건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어째서 물건을 그대로 두고 사라진 것일까요? 자녀들은 보안관 사무실로 찾아가 실종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들은 로버트를 가장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로 생각되는 모니카를 찾아가 질문을 했죠. 로버트는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일했어요. 그리고 가을쯤부터 뭔가 일이 있는 듯 보였어요. 그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더니 그후부터 술을 엄청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그걸 본인도 느낀 건지 어쩐 건지 저한테 개를 맡기곤 떠나버렸죠. 경찰은 로버트를 찾기 위해 수색에 힘을 쏟았지만 그는 현금만을 쓰는지 좀처럼 그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행방에 대해 추적을 하다 카드 내역을 찾게 되는데 2013년 12월 모니카의 집에서 25분 거리에 있는 월마트에서 사용한 기록이었습니다. 카드는 모니카가 로버트가 이곳을 떠났다 라고 말한 날짜 이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마트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건네받았고 그곳에서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본 뒤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모니카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부지에는 온갖 쓰레기 더미들과 썩은 음식들, 산업 폐기물들이 가득했는데 그 더러움이 조사를 나온 형사들도 놀라게 할 정도였다고 하니 말 다한 거죠. 그렇게 부지를 조사하던 한 경찰이 사람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경찰은 모니카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가을 돼지들이 뭔가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 봤는데 그러니까 그녀의 말은 이미 돼지들에게 해를 입은 로버트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숨이 붙어 있었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자기가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를 해함으로써요. 저는 그를 고통에서 구해준 거예요. 그럼 처음에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고 경찰이 질문하자 경찰들이 자신의 돼지를 처리할까봐 그래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더 추가적으로 말해줄 것이 있냐? 부지에서 우리가 더 찾을 것이 있냐? 물으니 그녀는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자신의 부지 지도에서 한 곳에 X자를 그려놨더니 여기서 스티브가 나올 거예요. 스티브가 누구냐면 로버트가 일하기 1년 전 일했던 자벽부였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2012년 자신의 총 두 개가 사라졌는데 그게 스티브의 짐에서 발견됐고 모니카는 도망을 가던 스티브를 쫓아가 해한 뒤 그 뒤는 돼지에게 맡겼다네요. 형사는 물었습니다. 그 두 사람 말고 혹시 더 있냐고. 모니카는 내가 남은 17명에 대해 말하면 난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될걸요? 라는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2014년 1월 14일 모니카를 1급 사람을 해함, 신분 도용 등으로 기소시켜둔 뒤 경찰은 그녀의 부지를 더 확대해 조사했지만
개인 소지품 외에 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니카의 감방 동료인 페리스가 모니카로부터 동기를 들었고 그녀는 그것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모니카는 로버트와 말다툼을 했고 술에 취한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려 하자 그래서 그를 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뒤엔 아시다시피 돼지에게 맡긴 거라고 하네요. 2015년 4월 21일 수잔 모니카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며 최소 50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는 그녀가 말했던 17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 살았던 그 넓은 부지에서 추가로 무언가 나온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자벽부를 이런 식으로 해왔을지요.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재판에서 증언을 하며 자신이 어떤 식으로 총을 사용했는지 재현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무시하자 자기 마음대로 팔을 들며 설명을 하다 쫓겨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네요. 참, 그녀가 행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을 해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어쩐지 그 부지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게 진짜라면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항상 어딜 가시든 행선지를 주변에 알리시고 안전하게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키노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Margaret Douglas 할머니는 98세로 조금만 더 있으면 100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행복한 시간도 많았죠. 2년 뒤에 맞을 100세라는 나이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마가렛은 평상시처럼, 평소처럼 시간을 보냅니다. 2018년 오하이오주 워즈워스에도 봄이 왔고 따뜻한 바람과 설렘이 가득한 날들만이 이어졌어야 했습니다. 4월 9일,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98세의 엄마 마가렛 더글라스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 전화였죠. 계신가요? 경찰입니다. 찾아온 경찰은 집문을 두드리며 마가렛을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아무리 둘러봐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가렛의 조카인 하워드와 그의 아내 신디는 그날 저녁 경찰들을 만나 조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모! 마가렛의 집으로 들어가 그녀의 집을 확인했고 혹시 마가렛이 어딘가 떠난 것은 아닐까 싶어 짐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조카 부부는 마가렛의 옷장의 문을 열게 되는데 문을 연 그들은 너무 놀라 뒷걸음치고 맙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옷더미 아래 바닥에 마가렛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마가렛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겪은 것으로 보였는데 옷은 찢어져 있었고 보이기로는 원치 않는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또 머리와 얼굴에는 여러 타박상이 발견됐죠. 경찰은 그녀의 지갑이 사라진 것을 알고 돈을 노린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는 집 뒤에 버려진 비닐 장갑뿐이었죠. 주변 이웃들에게 탐문수사를 벌였습니다. 모두들 마가렛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전해왔죠. 그렇게 그녀가 원한에 의해 그런 일을 당했을 리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하는 중에 마가렛의 집안일을 돕기 위해 온다는 데이빗이라는 소년에 대해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주변 이웃 아이들에게 간단한 일거리를 주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렛도 그런 일을 해주는 데이빗이라는 소년을 고용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던 상태였는데 집 밖에서 놀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마가렛의 이웃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너무 걱정된다고 경찰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를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데이빗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문이 그 집에 있을 텐데 너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마가렛이 발견되기 며칠 전에 집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안 계셔서 그냥 왔고요. 경찰은 집 밖에서 발견됐던 비닐 장갑에서 발견한 DNA와 비교하기 위해 데이빗의 DNA를 요청했습니다. 의심됐던 것과는 다르게 발견됐던 장갑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알리바이 역시 증명이 됐기에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데이빗은 정말 괜한 의심을 받을까봐 걱정했던가 봅니다. 조사를 벌이는 와중 부검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추측과는 다르게 그녀에게서 원치 않는 관계가 있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속옷은 왜 찢어진 상태였을까요? 경찰은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일어난 혹은 일어나고 있는 작은 범죄들도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조사를 벌이는 중에 한 신고가 들어오는데 건설 현장 트레일러에 누군가 들어왔었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전화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의 주인은 제컬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들어갔냐, 누가 더 있냐 등등. 제커리는 가본 램지라는 친구가 주동자라며 트레일러에 들어간 것과 다른 자잘한 범죄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전부 가본이 시작한 거라면서 말이죠. 가본 램지는 미성년이었기에 어머니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가본은 자잘자잘한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잠시만 밖에 나가 계세요. 엄마를 내보낸 뒤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데이트 앱을 이용해 만난 남자로부터 금품을 털었다며 이야기했죠. 어쩐지 경찰은 나이 든 사람들을 만났고 금품을 털었다는 여러 부분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경찰은 마가렛 더글러스의 사건에 대해 그에게 물었고 그는 그 사건에 대해 나는 모른다며 부인을 하는데 경찰은 뭔가 있다는 직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핸드폰을 받아내 저장된 것들을 확인하는데 소름 끼치는 것들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렛의 집안에서 그녀를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모르게 말입니다. 경찰은 그를 바로 체포했고 마가렛의 사건으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가본은 입을 열었습니다. 가본은 마가렛의 집에 들어가 그녀가 자는 동안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가렛이 깨어났고 가본은 그녀를 순식간에 해합니다. 그리고 마가렛을 옷장으로 옮겨둔 뒤 이웃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가본을 체포한 뒤 그의 집을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됐던 장갑과 같은 종류의 장갑, 마가렛의 지갑, 그리고 가본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일기장에는 그의 환상이 가득했는데 연쇄살인마들에 대한 이야기와 원치 않는 관계들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는 사람을 해한죄로 기소되어 성인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본의 어머니에 따르면 가본은 오랜 시간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가 어떠한 약을 처방해주며 급격하게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부족했고 17살의 가본은 유죄가 내려지며 가석방 자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제 곧 인생의 기념이 될 만한 100세를 기다리던 마가렛은 한 젊은이의 욕망으로 인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석방 자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다는 것이
마가렛의 가족들과 마가렛에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다 보니 최근에 일어난 여러 미성년자들의 사건들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그들은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받을까요? 그들이 한 짓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이었는데 미성년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형량들을 받진 않을지, 그들이 한 짓으로 한 사람에게 평생 기억될 상처를 남겼는데 가해자들의 남은 인생이 너무 길고 아직 어리다며 봐주진 않을지. 시대는 바뀌었고 생각보다 아이들은 순진하거나 어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 성인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힘없는 노인의 생을 손쉽게 빼앗아가 버리는지, 오늘도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던 그날의 미스터리 가본 램지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진 안에는 보시다시피 미소가 아름답고 밝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니 감부아로, 남편 리차드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외향적이고 누구와도 손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의리가 있었고 나쁜 마음을 먹을 줄 모르는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전 그녀에게 흠뻑 빠져 사랑을 고백했고 가족이 생겨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요. 1980년 가을, 감보아 부부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해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참 경사가 있었는데 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천사가 찾아왔고 9월 22일 첫 아이 리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은 감개무량한 기분과 뭉클한 기분을 느끼며 혜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는데 이것을 본 사진작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자신의 이름은 마리 앨리스 라이이며 사진작가라고 소개한 사람의 연락이었는데, 리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자녀의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그런 소식을 보고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연락이 오는 그런 게 말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며 다른 가족이 자신들에게 사진을 찍게끔 유도해서 촬영 예약을 잡도록 만드는 홍보였습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1980년 9월 25일, 남편 리차드는 회사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연락했던 사진작가 라이가 집으로 찾아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라 바쁜 것일까요? 허나 리차드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급하게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에서 풍기는 싸늘한 공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곧 아내와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뒷마당 잔디에서 붉은 DNA를 발견하지만 두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로 남편을 수사했으나 리차드의 상사가 알리바이 증언을 해주었으며 주변 사람들 모두 두 사람의 사이가 돈독했기에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보니가 어딜 가든 그곳엔 늘 리차드가 함께 했어요. 그녀가 그 없이 어딜 간다면 항상 연락을 취하곤 했고요. 그건 리차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알리바이와 증거들이 리차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남편은 용의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남편에게서 시선을 돌린 경찰은 사진작가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전화통화를 했던 것은 본이었기에 사진작가의 이름을 알고 있던 것은 그녀가 유일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경찰은 또 다른 가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멋대로 들어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과 정황들은 맞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용의자는 사진작가였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부서졌습니다. 특히나 인꼬부부라 불릴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남편 리차드가요. 이제 행복하게 시작할 때인데 어째서. 리차드는 최악의 상황은 상상하지 않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들을 듣던 남편 리차드의 무너짐이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더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통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진을 찍어주겠다던 사진작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녀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이웃이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 이 사진작가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카메라를 차에 두고 왔다며 차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일은 본의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이전의 일이었기에 충분히 의심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에 본의의 사건 이야기를 실었고 그것을 본 또 다른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습니다. 아니,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너무 기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이전에는 그런 티가 안 났거든요. 아니, 그러더니 갑자기 아기랑 나타났다니까요. 제보자가 말한 그날은 딱 본의의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9월 29일 라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라이는 처음에 모든 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영 이상했죠. 내가 나왔어요, 내가. 경찰들은 아이를 확인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라이는 허락했습니다. 아이는 리차드로부터 전해들은 발의 물갈퀴와 귀의 주름 등 그들 가족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 아이는 리차드의 아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본의 사건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부인하던 라이는 자신은 쇼핑센터에서 만난 부부로부터 샀다는 주장을 합니다. 집안을 수색하다 전화번호부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중에 간보아 부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또 그녀의 차 트렁크에서 붉은 DNA를 발견합니다. 이제는 본의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라이는 자신은 모른다며 위치를 알려주길 거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복숭아 과수원의 농부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 신고자의 말대로 수상한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고 그것은 이미 차갑게 식은 본이었습니다. 사실을 전달받은 가족들은 무너졌고 분노했습니다. 나는 수 없는 날을 울었습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을 아픔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부부에게 행복을 앗아간 라이는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라이는 세 명의 자식을 둔 상태였고 이후에 더 이상은 힘들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녀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지만 그것도 잠깐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새롭게 사귄 남자친구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아! 다른 이의 이세를 데려오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간보아 부부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철석같이 1980년 초에 들은 그녀의 말대로 자신의 이사가 생겼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라이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차드는 아들과 재회를 했지만 아내를 잃었다는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힘들게 보내다 약을 과하게 먹어 결국 보니가 떠난 지 8년 만에 이승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리치는 비록 엄마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주변의 가족들이 늘 그녀의 존재를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일들이 기억에 없다고 하더라도 커가며 진실을 알게 됐을 텐데 밝게 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힘들게 만난 아들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 했던 사이좋았던 부부를 남자친구를 잃고 싶지 않고 더 돈독해지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숴버렸습니다. 리차드는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다 이승을 떠나고 말았는데 라이 그녀는 너무 쉽게 세상을 떠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나지? 역시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마리 앨리스 라이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